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 이제 지금 날이 하루 지났지만요. 2022년 6월 21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발사체까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네, 누리호가 있죠. 누리호 발사 성공 축하하고요. 그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이거를요. 그냥 수어로는 그냥 발사됐다는 거 그냥 이래 하더라고요. 수어로. 어쨌든 누리호가 발사됐는데 발사 성공 축하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진 역사 컨텐츠를 뭐할게 있을까 했는데 대한민국과 우주과학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주과학과 관련된 그 발전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과 우주과학 자체 발사 성공까지 급하게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컨텐츠 기획 계기는요,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문과라서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은 못해요.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천문학 관측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그 계급이 생기고 뭐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특히 그 제정일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쥔 사람이 좀 천문적인 거, 뭐 하늘, 뭐 이런 것도 보는 거야. 막 하늘에 막 이렇게 주술적이 뭐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고인돌 유적이 근처에 있으면 가보면 좋은데 별자리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고분 벽화가 있어요. 이 벽화를 통해서 그 흔적을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동양 천문대 중에 제일 오래된 천문대로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죠. 첨성대, 신라 선덕여왕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한반도에서 고대 건축물 중에서 복원이나 재건 작업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된 게이 첨성대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불국사라든지, 뭐, 뭐, 불국사라든지, 그 신라의 그 옛날 그 건물들 이런 것도 임진왜란 때는 최소 불탔거든. 그리고 설화벌은 사실 그 견원이 설화벌을 한번 약탈을 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설화벌도 한번 짓밟힌 적이 있어. 근데 그 와중에도 첨성대는 짓밟히지 않았다는 거지. 첨성대가 영향을 받은 게 있었다면 굳이 따지면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 원래 이제 첨성대가 중심에서 조금 북쪽으로 20.4cm 정도 비스듬히 서 있대요. 약간 그 피사의 탑 그거 기억나죠? 그 피사의 탑처럼 그렇게 비스듬히 서 있는데,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쪽으로 2cm가 더 기울어졌대요.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 근데 2017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는 영향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첨성대가 입장료를 받았는데 부지 아무래도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잖아요.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는데 경주는 그 설화벌이라는 도시 자체가 국립공원이잖아요. 경주국립공원으로 불리죠. 사실 이름 가치를 그대로 살리려면 설화벌 국립공원이 좋은데. 어쨌든 설화벌 답사는 내가 언제 진짜 날 잡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경주는요, 내가 예전에 답사를 갔던 방식처럼 당일치기로는 절대 못해요. 솔직히 그 광주 답사도 내가 하루 안에 다 못했잖아요. 물론 내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 테마일 때한번더갈 거긴 한데, 경주는 진짜 가는 날 따로, 오는 날 따로, 그리고 구경하는 날 따로 있어야 돼요. 최소 이틀 내지 사흘이 필요해요. 뭐 자는 거를 뭐 KTX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지. 1박 3일은 할 수 있죠. 첫날 아침 일찍 경주에 가가지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구경을 한 다음에 잠깐 잤다가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구경을 한 다음에 그 신경지역에서 서울 가는 KTX 막차를 타면 되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경주는 짧게 못 간다.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첨성대도 원래 입장료를 받았는데 이게 그 첨성대에 쳐놓은 울타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굳이 입장료 안 내고 밖에서 봐도 첨성대는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럴 거면 입장료 왜 받을까 해가지고 2014년부터요 첨성대는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무료로 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처음으로 발사를 해보려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최무선이었어요. 우리나라 탄약의 선구자. 탄약의 선구자인 최무선이 있었어요. 여기서 탄약이라 함은 그러니까 탄을 쏘는데 화약으로 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탄약이라고 하는데 탄약의 역사로 가면 어쨌든 우리나라 그 중국 북송 시대 때 이강이라는 사람이 이 탄약 화포 기술로 그 탄약을 처음 만들었죠. 탄약을 처음 만들고 그리고 그 기술을 몽골에 가서 최무선이 셀프로 배워온 거야. 셀프로 배워와서 국내에서 화통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주화라는 걸 제작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불꽃놀이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그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 뭐 폭죽 같은 거 발사하잖아요. 땅에다 놓고 거기다 불 붙여서 발사하잖아. 그런 거를 최무선이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주화를 만든 거는 세계 최초예요. 그 북송의 이강도 주화를 만들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캐논을 만들었지. 어쨌든 최무선이 고려에서 현역 무관으로 활동을 했던 1377년에서 1392년 사이에 만들었을 거라 추정을 해요. 최무선은요, 이 고려 멸망한 이 시대 때 제거되진 않아요. 네, 에드벌런 한 개 고맙고요. 그러니까 최무선이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명예직만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요, 같은 시대 때 역시 장수로 무관으로 활약을 했었던 박위라는 사람은요, 그 박위는 이제 조선 태조의 신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위화도 회군 이후에도 그 대마도정벌이라는 임무를 부여를 받아서 이 최무선이 개발했던 이 탄약을 배에 딱 가득 싣고 대마도를 한바탕 태워놓고 와요. 대마도를 한번 파괴시켜놓고 와. 그게 제1차 대마도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대마도정벌이랑 조선시대 때 대마도정벌을 묶어가지고 1차, 2차를 하는 이유가 고려 공양왕 시대 때 새로 생긴 정책들은 대부분 조선 초기의 정책으로 봐요. 왜냐면 공양왕은 진짜 이름뿐인 왕이었고 사실상 실권은 조선 태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1차 대마도정벌을 박위가 지휘를 했고 그리고 박위는 사실 그 조선 건국 이후에 궁궐의 수비를 담당을 했었다가 제1차 왕자인한테 죽어요. 그때 죽고 근데 최무선은 쫓겨나진 않았는데 명예직만 받았다? 약간 이거는 정몽주계 쪽 그쪽 정몽주 쪽 계파였기 때문에 그 태조가 그래도 정몽주를 죽일 생각은 없었거든? 네, 배풍선 한 게 고마워요. 태조가 정몽주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태종이 시켰잖아요? 컨텐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산을 타고 있는데 진짜 네 고맙고요. 지금 컨텐츠 중이라서 그 전자기집 소리는 껐어요.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어쨌든 최무선도 라인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최무선은 조선 건국 시점 때 은퇴를 해요. 다만 나중에 최무선의 아들이 조선 세종시대 때 활약을 해요. 최무선의 아들이 세종시대 때 장영실이랑 같이 일해요. 최무선 아들이. 물론 그 아들이 최무선이 50대에 얻은 아들이라서 엄청 늦둥이기는 해요. 그래서 세종시대 때 등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주화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다연장 로켓을 만든 거야. 그 다연장 로켓 하면 우리 캠퍼파이어 때그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그막 뿅뿅뿅뿅 그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조선 세종시대 때 조선 초기에 과학기술이 제일 발달한 시기가 이 세종시대잖아요. 물론 장영실이라는 초특급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장영실 같은 경우는 원래 부산의 관노였는데 그 보천법이라는 제도 덕분에 노비인데도 오품벼슬을 받았죠. 노비에서 해방돼서 오품에 올랐어요. 구품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품부터 관직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장영실이 나중에 아마 세종 말기 땐한 3품까지는 가는데 당상관에는 못 올라가요. 당상관에는 못 올라가. 근데 이 시대 때 역법도 우리식으로 된거 만들고 천문기기도 만들고 서적도 만들죠. 관상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장영실이래요. 몇 두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고맙고요. 그래서 이 장영실이 있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서도 음양과라는 시험을 따로 신설을 해가지고 천문학 관련 기술관이 보는 시험을 여기다 따로 놔두고요. 근데 이때는 천문학이랑 지리학을 그냥 묶어서 다루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천문 쪽은 저기 과학 쪽 계열로 가고 지리 쪽은 여기 사회 쪽 계열로 가죠. 문과 이과가 갈렸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세종시대 때 사실 그 천문학 그막 혼천이 만들고 자격로 만들고 막 이런 게 원래 명나라 눈치를 겁나 많이 봐요. 그러면 그 당시 중화사상으로서는 천문은 오로지 그 천자만이 다룰 수 있다. 황제를 천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황제 폐하만 다룰 수 있는 걸 니들 왜 하냐 하는데 사실 세종이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명나라에서 사진이 올 때면 좀 뭔가 눈에 대놓고 보일 만한 거를 치우는 선에서 좀안 보이게 했나 봐. 근데 어쨌든 그 명나라가요, 이제 명나라가 영락제가 즉위하고 조선이 태종이 즉위한 이후로 그때 이후로 조선이랑 명나라가 좀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사실 세종 시대까지는 세종이 하는 나란 일에 대해서 명나라가 그렇게 태클을 크게 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것도 명나라가 그렇게 크게 터치를 안 했다는 거야. 했을 수도 있어. 어쨌든 훈민정음까지 만들지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명나라가 모르게 연구를 한 거지. 물론 장영실이 이 자동물 시계를 보겠다고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졌던 이 자동물 시계를 보기 위해서 명나라에 사절단에 껴서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문 관측 도구인 혼천이, 그리고 자동물 시계인 자격로, 장영실이 나중에 이두 개의 기능을 합친 옥루를 만들어요. 이 옥루를 만든 공으로 종삼품 상호군에 올라가요. 호군이었다가 상호군도 올라가. 그래서 종삼품에서 끝나는데 당상관까지는 못 가요. 몰라, 치국이 발명으로 당상관에 갈 정도 건덕진 아니었나 봐. 자, 그리고 이제 1447년, 세종 29년이죠. 세종이 훈민정음까지 반포한 이후 시대 때 신기전이 개발되는데요.
이때 이제 신기전을 개발하거나 관여했던 인물은 일단 세종. 세종은 제위 중인 왕이니까 당연히 관여한 인물이겠지? 그리고 세종 29년이면요.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던 시대예요. 문종은 사실 그 뭐냐? 세종이 세자에 책봉되기 전에 이미 왕손으로 태어나요. 왕손으로 태어났다가 그 세종이 세자에 책봉되고 나서 세손이 되고 그다음에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세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이 즉위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문종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요, 나란 일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장영실한테도 뭐 과학과 관련된 학문들을 과학은 장영실한테 배우고 뭐 이런 식이었지. 자, 그리고 이 시대 때 최무선의 아들 최혜산이 등장하죠. 그래서 장영실, 최혜산 등이 여기에 개발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신기전이 개발되고요. 이때까지는 장영실이 그 가마가 부서져서 뭐 쫓겨 파직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장영실이 파직된 거는 아마 그이 신기전 개발 그 이후일 거야. 한 세종 30년 이후? 어쨌든 문종은 그때부터 이제 세종의 나란 일에 좀 돋고는 있다가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던 중에 눈병을 얻어요. 그래서 세종이 그 요양을 떠나죠. 세종이 그 초정약수터로 요양을 떠나면서 그 이것 때문에 사실상 학문 연구는 세종이 하게 되고 그 정치는 세자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만들 때부터 문종은 그냥 대리청정을 했어요. 네, 어쨌든 24두산 고맙고요. 그래서 이 신기전은 진짜 그 화살을 로켓 발사하듯이 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시위를 땡겨가지고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아니고 그냥 화살을 이 신기전이라는 틀 안에다가 다 꽂아요. 다 꽂고 한 수십 개 꽂아 화살을. 그리고 심지어 불 붙여요. 그러면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되면 이 신기전서 여러 발이 슈슈슉 나가요. 근데 이 사실 신기전은 적군을 살상한다기보다는 적군의 전략 플랫폼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종의 그 타격용 미사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요, 육군은 이 신기전을 그뭐 불화살을 쏴가지고 공격해라. 밤에 불화살을 뭐 위로 슝 쏴가지고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발사용도로 쓰고 해군에서도요 적함의 화약 저장고를 공격해서 불태우는 약간 함상 로켓의 목적으로 쓴게이 신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요 그 스타크래프트의 공성전차 생각하면 돼요. 시즈탱크. 시즈탱크 생각하면? 네. 어쨌든 대량 살상용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때는 현종 때 혼천 시계가 만들어지고 영조 때 황도 남북 양총성도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김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서양의 역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신법 중성기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법을 정리해서 국조 역삼고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영정조 시대 때 실학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그때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그 천리경이라는 그 망원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그 정화라는 황관이 해외 원정을 하잖아. 그때 이후로 명나라랑 청나라가 해외 무역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때, 그, 아무래도 이제 청나라가 저기, 홍콩에서 엄청 국제 무역을 많이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 뭐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다는 설을 뭐 김성문이라든지 홍대용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주장해요. 홍대용이 아마 저기 영조, 정조 그 시대의 학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화 시기 때는 발전이 거의 없었어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는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암흑기일 수밖에 없죠. 일제강점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말이랑 우리 역사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뭘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그리고 가르치더라도 일본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우기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광복 이후 초기까지 활동했었던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일본 유학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비 학자였던 석주명도 그 나비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 좀 기본적인 학문 기초를, 그러니까 좀 그 곤충학? 그 곤충학 이런 거 연구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갔다 왔어야 됐어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돼서 우주과학 연구. 이제 우리나라에 대학이 생기게 되면서 관련 학과들이 생기죠. 경성제국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로 바뀌고 나서 천문기상학과가 1948년에 생겨요. 단국대학교는 1947년에 개교했죠.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천문기상학과를 만들었고, 경희대학교는 우주과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비수도권대학에도 학과가 생기기는 했지만, 우주과학과 관련된 학과는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7개 학교밖에 없어요. 저기 조선대학교에는 일단 지구과학 쪽 관련 학과는 있는데, 이 우주과학 쪽 관련된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광주에서는 조선대학교가 이런 게 좀 아마 연구가 돼 있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왔던 고등학교의 지구과학 선생님이 조선대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조선대학교 광주에 있죠. 자, 그리고 1965년에는 한국천문학회가 생겼고, 1974년에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 국립천문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천문대 이런 거 관측하러 가고 싶으면요, 일단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은 공기가 좀 어느 정도 공기가 좀 좋아야지 이게 관측이 되거든. 그리고 천문학과가 있고요, 항공우주공학과가 있어요.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천문학과는요, 그 막 망원경 끼고 이렇게 천체에 대한 연구는 해요. 하지만 우주로 나가서 직접 하겠다는 연구는 안 하는 거야. 그냥 망원경으로 보는 거야, 이 천문학과는. 그리고 근데 예외로 연세대학교는요, 천문우주학과에서 위성제어 분야도 연구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천문우주학과 말고 그 아마 기계항공과가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있어요. 기계항공과 이런 쪽이 있어. 항공우주공학은 그 우주망원경 위성체 등의 제작에서는 서로 연계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지, 기계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항공우주공학과는. 근데 그 이외에는 별개야.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물리천문은 당연히 있지. 그쪽은 자연과학 쪽이니까 당연히 있죠. 서울대는 자연과학 쪽 학과니까 그거는 당연히 있고, 항공우주 쪽은 별개라는 거죠. 여기 서울대학교 이과로 출발했다고 나오잖아요. 어쨌든 서울대학교는 당연히 있는 거고, 아, 생각해보니까 인하대도 있다. 그 광주에는 조선대가 아마 관련과가 있을 거고요, 그 천문관련과는 있을 거예요. 천문관련과는 조선대에 있고요, 항공과 관련된 과는 인하대에 있어요. 항공과 관련된 과. 그래서
그 인하대학교 옆에요. 그 인하공업전문대학이 있잖아요. 인하공전? 인하공전이 그걸로 소문난 거 알죠? 승무원 사관학교. 승무원들이 그 인하공전 출신이 많더라, 요즘은. 요즘 승무원들이.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요. 국산 로켓을 실험 발사를 처음으로 한게 1958년 10월 10일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지금 저기 그 외나로도에 있는 엄청나게 큰 센터 말고요. 당연히 그 우주 센터는 그 위성 사진으로 못 봐요. 갈 수는 있는데 아마 그 뭐냐 우주 센터에 그 아마 항공 우주관 그 센터 입구에 그 전시관 말고는 아마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갈 거야. 왜냐면 그 군사 보안과도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천의 고잔동 해안에서 처음으로 발사했대요. 그 지금 저기 그 뭐냐 어떻게 설명해야지 알려나? 그 인천의 그 저기 그쪽 동네. 약간 그 인천 그 연수구에서 저기 그 월곶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잔 요금소 있죠? 그쪽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암대로 있고. 하여간 그쯤으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진짜 초보적인 로켓들을 시험 발사한 거야. 진짜 한 요따만한 거. 요따만한 거. 근데 이때는요, 진짜 국군 순뇌부들만 참가하고 비공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1959년에는요, 이제 국방부 과학연구소 기술진이 만들어요. 이걸 발사를 해요. 물론 이 연구 기술진에는 그 일본에서 연구 배우고 연구했다가 광복 후에 귀국한 재외교포들이 있었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모든 학문 분야가 겪었던 현실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경성제국대학 이외에는 그 어떠한 대학도 광복 전까지 세워지지를 못했죠. 전문학교까지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정도의 수준의 학문을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은 반강제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게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어쨌든 인천에서 발사 실험을 했고 이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구경을 하고 일반에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국방부 과학연구소는 4.19 혁명 이후에 해체가 돼요. 그런다고 이 연구를 그만하느냐? 이건 아니야. 어디로 넘어갔냐면요. 인하대학교로 넘어가요. 인하대학교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막 로켓 발사 실험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때 연구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요. 이 로켓 실험하다가 어떤 교수는요. 오른손이 잘렸대요. 그러니까 뭐 로켓 뭐 날카로운 뭐에 잘렸던지 아니면 그 발사하는 과정에서 그 오른손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마 이 화상을 입은 것 때문에 오른손을 절단했을 수도 있어.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사관학교에서 로켓 개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5, 300 이렇게 써진 거는요, 이 로켓의 지름이에요. 지름 길이. 55cm였냐, 300cm였냐, 뭐 그런 거 규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72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명으로 미사일 개발이 시작돼요. 유신체제에 들어갈 때지. 그래서 현무 지대지 미사일의 전신인 백곰이 이때 생겨요. 백곰 미사일이. 그리고 이제 항공공업진흥법이 1978년 12월에 제정이 돼요. 그리고 1980년대
항공우주산업정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1986년 2월부터 법안이 작성이 되기. 그래서 이제 법률이 공포가 되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1987년부터 시행이 돼. 이때는 이제 60개헌 이후죠. 그래서 결국 노태우 정부 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창설이 돼요. 그래서 이때의 플랜은 이랬어요. 이 당시의 플랜은 1992년에 우리 배 1호를 쏘는 거를 시작으로 이때부터 뭐 과학기술위성 쏘고 나로호를 이때쯤에 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누리호가 그 계획이 이때쯤이었어요. 2019년에 한국형 발사체. 이게 누리호가 한국형 발사체잖아요. 어쨌든 이런 계획이 잡혔는데 늦춰졌죠. 이 사이에 IMF가 터졌죠. 이 사이에 IMF 터지고 원래 2019년에 이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점점 늦춰지다가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사 누리호가 발사된 거야. 이제 다음 목표는 달 궤도선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1992년 8월 11일에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근데 이때는요, 이제 우리나라에 그 하늘로 쏘아 올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발사 장소를 빌려야 됐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를 빌려서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요, 프랑스 본토에는 없나봐 이게. 그 기아나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프랑스령인 땅이 있어요.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를 해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우리 기술로만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시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발사기 때문에 저기 태안에 그 아능 시험장이라고 아능 그 과학센터 있어요. 다만 역시 여기도 그 보안상의 문제로 위성 사진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태안에서 어디 들어갈 수 없는 동네다 하면 아 여기 아능 시험장이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능 시험장과 관련된 우편은요, 그 그냥 태안읍에 있는 태안우체국으로 가요.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배 2호도 여기 기아나에서 쏴 올리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어느 정도 자립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1995년 압축가스식 액체 추진제 로켓 엔진을 개발을 해내요. 근데 이제 고체 로켓을 만들게 되지. 이때 아능시험장에서 발사를 하는데 첫 발사 때는 20초 만에 통신이 주절돼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1998년에 다시 재시도를 해서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1997년 9월에 발사를 했는데 IMF 때문에 1년이나 늦춰진 거야. 그래서 이때 단 분리 기술, 페어링 기술, 추력 편향, 그리고 낙하 지점 유도 기술 뭐 이런 거 등등 기술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별 3호는 프랑스에서 안 쏘고 인도에서 썼어요. 그리고 아리랑 1호는 만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하지. 다목적 실용위성. 그래서인가? 21세기 때 아리랑 TV가 생겼죠. 근데 이 아리랑 TV는 사실 방송국은 우리나라인데 해외 사람들을 타겟으로 방송하는 채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000년 12월부터는 그래, 이제 우리나라에 우주센터를 만들자 해서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거를 결정을 하고 개발 사업을 들어가고 이제 기업들 여기에 껴라,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고체 연료 로켓의 원리를 좀 수정을 하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미국이 좀 난색을 피했던 거야. 그때는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다 못했을 때거든요. 지금 우리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고 있잖아.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 과학 목적으로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어야 됐었어. 그래서 그거를 액체 연료 로켓을 발사를 해요. 하지만 이때는 목표 고도 달성은 못해요. 다만 이 KSR 위성의 계획의 성과는 관성 항법 장치, 추력 벡터 제어 장치, 발사대 등의 기술에서 국산화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2003년에 과학기술위성 1호가 발사됐죠. 근데 이때는 이제 러시아에서 발사했는데, 이제 러시아는 한동안 못 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짜면서 장기계획도 같이 짜자 해서 목표가 나와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발사장에서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자, 이거를 원래 계획은 2005년이었는데 2007년으로 늦추게 돼요. 원인은 간단해요. IRF. 그 대신에 민간 상용위성이었던 무궁화 위성은 기본 계획에서 삭제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파트별로 이제 우리 기술로 개발하자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한화그룹이 이 우주과학 연구에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 로켓 실무형 킥모터를 한화가 개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MTCR이라는 시스템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올 순 없어요. 이거는 협약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그 군사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주 관련해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기술이 적용된 시점은 나로호 때부터예요. 그리고 2006년에 아리랑 2호가 발사됐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기술이 70%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발사로 인해서 1m급 해상도 관측 위성을 우리가 세계 7번째로 갖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자립형 우주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는 뭐 올리고 이때는 뭐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하자 였는데, 여기서부터 아니다, 기술이 우리께 돼야 되잖아 해가지고 원천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자, 우리나라가 갖고 있자, 약간 이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009년 6월 11일에 나로 우주센터가 완공이 돼요. 이 나로 우주센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고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로 우주센터가 그 국도 15호선의 기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9년 8월 25일에 1차 발사를 시도를 했는데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서 위성 궤도 진입을 실패해요. 그리고 2010년 6월 10일에 2차 발사를 하는데요, 발사 시작 137초 만에 1단 로켓이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1단 로켓이 할 일을 다 끝내지도 못해가지고 추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 6월 26일 이때는 천리안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 7번째 통신해양기상위성 겸 세계 10번째 정지궤도 통신위성이었는데, 이 통신위성 겸 해양관측위성이잖아요. 근데 해양관측위성을 정지궤도로 발사한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위성 개발국이 됐어.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요, 제작은 미국에 써있지만 올레이로가 발사가 돼요. 여기서 올레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KT가 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아리랑 3호가 발사되는데, 이때는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탑재 체실에서 우리의 기술로 카메라를 개발해서 해상도 70cm급 광학 카메라를 그 탑재를 해가지고 발사를 해요. 그리고 2013년 1월 3일, 결국 나루호 세 번째 발사만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쏘는 거는 고흥에서 쏘고, 1시간 반 뒤에 노르웨이의 프롬소 기지국에서 비콘 신호가 송출이 돼요. 다만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때는 1단 로켓이 러시아제여 가지고 스페이스 클럽 가입은 못했어요. 1단 로켓이 러시아제였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1단 로켓도 우리 기술로 만들자, 한기 누리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5호가 2013년에 발사가 됐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장기 계획안을 새롭게 내놔요. 어쨌든 그뭐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 위성 등등 이런 거 만들자. 그리고 이제 2013년 11월, 이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 개발을 착수를 하게 돼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동안은 또 러시아의 드네프르 센터에서 발사를 하는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발사할 정도로 걔도 실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로드맵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로드맵인데, 좀 일정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고, 이제 이때는 화성 탐사선이랑 달 샘플 귀환선, 이거 계획은 일단 취소를 해놔요. 대신에 소행성 샘플 귀환선 계획을 여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누리호 시험 발사체를 그 2018년 11월 28일에 발사 성공을 해요. 시험. 그러니까 발사체를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어 본 거야. 그 다음에 2020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4차 개정이 일어나면서 민간용 고체 연료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회담을 했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계획에 이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021년 10월 21일에 누리호 1차 발사를 했지만 페이로드를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했어요. 페어링 문제 때문에. 그리고 3월 30일에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드디어 쏴 올렸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탄도미사일도 이걸 쓸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이 제작한 우주 발사체도 드디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를 민간 기업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22년 6월 21일, 그 위성 모사체랑 성능 검증 위성까지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1톤 이상의 페이로드를 우주 궤도에 그 진입시킨 나라가 세계 7번째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잠깐 좀 그 원래 그 발사체 최초 발사는 그 소련이 맞는데, 그 여기서 그 페이로드 세계 1톤 이상급으로 진입시킨 나라 기준으로는 아마 그 미국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EU, 유럽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 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2022년 8월에 달 탐사를 목적으로 다누리를 발사할 예정이에요. 물론 8월을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민간 우주 개발 기업으로는 뭐 페리지, 이노스페이스, 베가스페이스, K스페이스, 플레어 항공우주 뭐 등등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스페이스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스페이스 클럽을,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뭐 연합체 뭐 이런 건 아닌데, 조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주 로켓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들의 모임을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안에서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을 제작하고 발사까지 할 수 있는 나라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끼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자격을 보유하게 된 거는 1957년 소련이 최초예요. 그리고 1958년 뒤이어서 미국도 발사를 해요. 자, 이때는요, 냉전 시대여가지고 미국이랑 소련이랑 서로 아주 경쟁하듯이 우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사를 했고, 1965년에는요 프랑스가 아스테릭스를 발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이 아스테릭스를 발사한 장소가 알제리예요. 근데 문제는 알제리는 이 아스테릭스를 개발하던 중인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전부터 프랑스가 알제리에 딱 기지를 만들어 놓고 만들고 쓰고 있었는데, 그 알제리가 독립한 이후에도 이 알제리에 있는 그 우주 기지를 쓰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안 쓸 수도 있어. 지금 프랑스령 기아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1970년, 중국이 1970년, 영국이 1972년에 1년에 또 쏘아 올리는데, 이때도 영국은 호주에서 썼어요. 근데 문제는 호주가 영국 연방 회원국이죠. 영국 연방 회원국으로 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오세아니아에 많아요. 그런데 호주가 영국 연방 회원국인 건 맞지만, 1986년에 이 헌법 개정권을 갖게 되면서 완전한 주권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그 전시대 때 발사한 거라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리고 인도가 1980년, 이스라엘 1988년, 이란이 2009년, 북한이 2012년. 북한이 이때 광명성 3호로 썼는데, 사실 북한은요 자력으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광명성 3호가 위성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인가 우리나라는 북한을 스페이스 클럽 회원국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2022년에 누리호를 쏘아올리면서 여기에다 이제 자격을 갖게 됐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은요 가벼운 것부터 쏘아올리고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자체적으로 발사체, 위성 이런 거 다 만들고 조립해서 발사한 게 이제 첫 성공 위성체가 1.48톤이에요.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무겁게 첫 발을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나라들은 우주 발사체 기술 수준이 좀 낮았을 때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지금의 단계까지 온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들은 다른 부품들을 먼저 국산화를 했어요. 우주센터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게 1단 로켓이에요. 자, 나로 우주센터, 이거는 조감도예요? 실제 모습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 나로 우주센터는요, 실제 위성 사진에는 여기 우주과학관 말고는 안 잡혀요. 그 우주과학관 요 끝에 있는 요 시설 말고는 여기는 뭐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13번째 우주센터고요. 전라남도 고흥군 왜 나로도라고 해가지고 이 고흥반도에서 내나로도가 있고 외나로도가 있어요. 섬을 두 번 건너야 돼요. 하여간 여기가 국도 15호선 기점이고요. 그리고 2009년에 준공을 했는데 2021년에 제2 발사대가 생겼어요. 발사대가 두 개라는 거야. 자, 그래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던 점, 나로호랑 누리호를 여기서 이렇게 쐈어요. 자, 그럼 왜 이 우주센터는 왜 하필 고흥에 있을까? 이거는 일단은 과학적인 원리로는요, 그 적도에 가까운 곳에 발사대가 있을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적도에 가까울수록 원운동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이쪽이 적도가 가까운 쪽이 요 지름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저기 북극에서는 거의 이렇게밖에 안 도는데. 그래서 최대한 적도에 가깝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최대한 남쪽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원운동 속도를 이용해서 이 발사할 때 원하는 속도를 얻는데 에너지 소모가 적어져요. 거기에다가 인구 밀집 지역에다 두면 안 되고 항공기 운항 경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웃 발사대 각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웃 나라 영공이랑 부딪힐 것 같아.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리고 발사체랑 페어링을 분리하면요, 결국 바다에다가 낙하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를 바다에다 낙하시키려면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펴져요. 내려올 때 낙하산이 어느 정도 펴지다가 그냥 바다에 풍 떨어지면 이제 나중에 배를 띄워가지고 그걸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자기네 영토에서요, 적도에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인근에 대규모 거주지가 없는 곳을 찾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 케네디 우주센터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어요. 플로리다주 바다 쪽에 있죠. 그 멕시코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적도에 가장 가까우면서 인근에 대규모 거주지가 없는 곳을 찾으려면 사실 제주도죠. 그 제주도 서남 쪽에요, 대정읍이라고 있어요. 마라도도 여기 대정읍에 속하거든요. 물론 마라도라는 섬은 이게 만들 장소가 좁고요. 마라도까지는 안 가고 그 대정읍에다 만들면 됐었는데 문제는 이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들이 이 우주센터를 만드는데 반대를 해요. 그래서 건립이 무산돼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외나로도에 만들게 된 거야. 외나로도 해가지고 여기 고흥읍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2차 발사를 하기로 했던 시각은 6월 16일이었는데 전날에
일단 산화제 레벨 센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발사대에서 분리해서 조립동으로 옮긴 다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알게 된 거야. 다만 1단이랑 2단 연결 부위를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어가지고 수리는 하루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강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여름에 비가 올 때는요, 낙뢰가 동반돼요. 실제로 미국의 아폴로 12호가 먹구름 낀날 발사했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전기 시스템이 나간 거예요. 다행히 로켓 자체가 날아가고 있던 중이었고, 올라가던 중에 전기 시스템을 긴급 복구해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발사에 성공하긴 했어.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쏘아 올릴 때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온 도중에 이 고기압이 엄청 높게 형성된 거야. 그래서 발사 회랑이라고 해가지고 그 발사하는 각도 위쪽으로 구름 한점 없이 깨끗한 거였어요. 그래서 발사가 가능했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6월 22일이지만 내일 6월 23일부터 비가 와요. 이거를 감안하면 진짜 날씨가 진짜 기적이었던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 누리호가 발사되기까지 우리나라의 그 우주과학 연구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우리나라의 우주과학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사실 그쵸? 나루호를 쏜 거는 MB 정부 때고 이제 누리호 쏜 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대라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그쪽 이미 지난번 대선하기도 전에 1차 발사 한번 실패했었잖아요. 거의 문재인 정부 업적인데, 그거를 자기네 정부가 이거 우리 업적이다 이렇게 안 뺏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그거예요. 이제 지구의 그 궤도까지 도는 데 성공했어.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달에 가야지. 이제 그 다음엔 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달에 가는 거는 이제 조금 더 거리가 멀어야 되고 달의 궤도를 돌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 무인 탐사선, 달 유인 탐사선 뭐 등등 계속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리호에서 바라본 지구 해가지고 그 지구 누리호에서 달려있던 그 카메라를 갖다가 그거를 갖다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 이제 그 우주센터 쪽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가서 보세요. 어쨌든 이번에 진짜 우리나라의 발사대에서 우리나라의 발사체로 우리 자주적인 기술로 만든 로켓을 드디어 하늘로 쏴 올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날이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격을 높여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요, 꼭 저럴 때또 잠시 국격이 올라가다가도 국격 떨어뜨리는 일들이 뉴스에서 맨날 볼 때마다 맨날 터지죠. 좀 그게 안타깝긴 한데, 사실 그 요즘 또 인문계 기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얘기를 그 인문학 기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좀그 역사학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시미문화 컨텐츠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오늘 중에 답사를 좀 갔다 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심 역사 특별히 급하게 준비한 사심 역사 컨텐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